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보게 될 어떤 어원은 뭐냐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영어 단어 그냥 아작을 내려 그래요. 뭘볼 거냐? 그건 바로 DUC, dog 아니면 deuce 뭐 이런 거죠. 요게 딱 나오면 이끌다란 뜻을 딱 가지고 있어요. 요런 모양이 딱 어떤 단어에서 보이면 이끌다. 이런 어원이 들어간 단어 뭐가 있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단어 먼저 보도록 할게요. educate.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education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게 뭡니까? 교육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효과적인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아는 것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가 너무 쉬워져요. 재밌어집니다. education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이 education이 왜 education? 이 교육이란 뜻 왜 가지게 되냐? 여러분 교육이란 거는 저 앞에 e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duc가 붙으면은 이끌다는 뜻이라는 거 아까 어원 처음 들어갈 때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교육은요. 이 학생이 넌 바보야. 넌 멍청이야. 너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너는 멍게야. 넌 해삼이야. 넌 스투핏이야. 이렇게 이러면요. 여러분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이란 거는 이미 이 학생이 굉장히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밖으로 앞에 이가 붙었죠. 밖으로 이끌어주는 게 바로 교육이에요. 그게 발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이게 교육인 거죠. 그냥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과 적성에 따라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좀 아쉬운 점이 많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이 에듀케이션의 어원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은 지금 교육이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DUC는 이끌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면 education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어원이랑 연결을 시켰죠. 자, 이끌다는 뜻이니까 T-I-O-N 여기 붙으면 지금 명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동사형이 educate. 다음 이 단어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알고 있는 단어예요. introduce. 여러분 introduce가 뭡니까? Let me introduce myself. 이거 뭐예요? 소개를 좀 할게요. 이런 소리 아닙니까? introduce, 소개하다라는 뜻이죠. 도입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인트로, 안으로, 듀스, 이끌다. 여러분 안쪽으로 이끌어오는 거 그게 뭐예요? 도입 부분이죠. 글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요. 그 글 안으로 이끌어오는 거 요게 그래서 도입 부분 아닙니까? 사람 사이 관계의 도입 부분이 뭐예요? 서로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 introduce, 이게 안쪽으로 이끌어온다는 뜻에서 도입하다. 거기서 소개하다는 뜻이 지금 생겨났어요. introduction. 지금 TION 붙은 명사 된 거예요. 그 도입이나 소개했죠. 너무 쉽죠. introductory. 이건 뭡니까? 서두위. ORY. 요게 붙으면은 지금 형용사형이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 지금 여러분 같이 보고 계신 거 맞죠? 지금 이 교재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거 펼쳐놓고 하시면 되는 거 아시죠? 이 표지에 앞 날개 부분, 뒷 날개 부분 이거 같이 펴놓고 하세요. 왜냐면 수시로 접두사, 접미사가 나올 때마다 이 표지 날개를 이렇게 펼치잖아요. 그럼 이쪽에 접두사랑 접미사가 옆에 이제 보이게 되죠. 이렇게 펼치고 놓게 보면은 그래서 따로 안 봐도 되고 계속 참고하면서 보다 보면 저절로 암기됩니다. reduce 이게 뭐야? 이것도 한 쉬운 단어예요. 여러분 re는 뒤로 혹은 다시 뭐 이런 뜻이잖아요. refill 할 때 그거. 자, 그래서 뒤로 다시 이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나갔는데 도로 뒤로 오는 거야. 그 뭡니까? 줄이는 거죠. 이만큼 뭔가 내가 채워넣었어요. 근데 다시 도로 내려가도록 하는 거, 뒤로 가도록 하는 거, 백하는 거, 이거 다시 줄이는 거 아닙니까? 줄이는 거. 자, 이거 아주 쉬워요. reduction 하면은 TION 붙어서 이것 또한 명사죠. 여러분 이거 뭐 단어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 없잖아요. 딱 보면 TION 붙으면 TION 이 어원은 전미사, 뭐야, 명사 됐다는 뜻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장 앞부분 접두사, 이거는 어떤 방향이나 성향 요걸 뜻해요. 그리고 실제 가장 중요한 핵심 뜻은 이 어근이 갖게 되고 가장 맨 뒤에 있는 이런 어떤 TION 같은 이런 접미사들이 품사를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근, 뭐 접두사, 접미사 요것만 알아도 요 3종 세트가 굉장히 많은
그 어휘들을 만들어낸다는 거 느낌이 빡 옵니까? 여러분 요런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진 거예요. 곤충 같은 거예요. 요 단어가. 자, reducible 이게 뭡니까? 아, 축소시킬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왜냐면 able 이게 뭐예요? 할 수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어원이기 때문에 지금 뭐야? 줄일 수 있는 축소시킬 수 있는 이런 뜻이죠.